저희는 뒤에 24, 뒤에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2레벨로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뒤에 24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날씨는 어떤가요? 그쵸, 어떤, 그냥 날씨보다, 오늘의 날씨 이런 거 말고 어떤 계절 날씨를 물었어요. 뭐 봄에는 날씨가 어떠니, 여름엔 날씨가 어떠니, 이런 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먼저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봄철 날씨가 어떤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어, 계속해. How's the weather? Weather in spring. 그쵸.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뭐라고요? How's the weather in spring? 그쵸. Weather 어떻게 쓰죠? weather 했어. weather. 얼만 붙이면 돼. weather. 소리 나는 거? 끝. 이. 이렇게? 오케이. 이에가 에된 경우고요. 이에가 이나 에된데 여기서 에 됐습니다. 에, 어에 이. 그래서 weather고요. 그 다음에 어른 이게 아니고 이거죠.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는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How's the weather? 그 다음 봄에 in spring은 어떻게 써요? S-P-R-I-N-G 그렇죠. 그래서 봄철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weather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자, house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How is. 오,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How is it? 아이고, how is it in spring?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때였으면, 그거 어때였으면. How is it? How is it? 날씨 어때니까.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그렇죠. In spring은 무슨 뜻이에요? 봄에. 봄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입니다. 언제. 언제 날씨 어때? 봄에 날씨 어때? 됐습니까? 네, 언제 날씨 어떻냐고? 봄에 날씨가 어떻냐고.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봄에. 무엇 봄입니까? 언제 봄입니까? 언제. 언제 그랬더니 언제 날씨? 봄의 날씨. 그러니까 자, 봄의 날씨는 어때요? 봄의 날씨는 따뜻하죠? 그렇죠? 네. 따뜻하니까 뭐라 그래요? It's 그렇죠. 자신있게 뭐라고? It's warm. It's warm. 됐습니까? It's warm. 들어볼까요? It's warm. 뭐래요? It's warm. It's warm. 이래죠. 그러면 warm은 어떻게 쓰죠? W-E-A-R-E 이렇게? 오케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warm. 됐습니까? 시험에는 it's hot을 썼고, 덥단 얘기죠, 그건. 그러니까 it's warm 해야 되겠죠. warm의 뜻은 뭘까요? 따뜻하다. 정확하게 끝을 막 얼버무리지 말고, 뭐? 따뜻한. 따뜻한이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warm coat 하면 뭘까요? warm coat. 그래서 따뜻한 코트란 말이에요. 어떤 코트? 따뜻한. 그렇죠. 여기서 warm은 무슨 시예요? 어떤 코트 할 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코트 따뜻한 코트? 예, 어떤 시야?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자,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 is의 줄임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떤 뜻이?
그렇죠. 하다시 어떻다가 됐죠. 따뜻하다가 된 거예요. It은 뭐 대신 왔나요? The weather. 그렇지. 오. 그렇죠. The weather is warm. 날씨가 따뜻하다. 근데 그거 따뜻해. 이래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warm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엔 따뜻한 네. warm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가을 날씨 물어봅니다. 그렇죠. 가을 날씨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How's the weather in fall? 그렇죠. 그래서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근데 날씨 어때니까? How is the weather? Weather 틀리지 않도록 하고요. In fall 하면 되겠죠. 가을에 In fall. 근데 fall 말고 가을이란 뜻으로 뭐도 있나요? Autumn. 발음은 autumn. Autumn은 어떻게 적나요? A. 그렇지. 좋은 버릇이다. U. 그렇지. T. U. M. 그렇지. N. 와우. Very good. 됐습니까? How's the weather in autumn?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How's the weather in fall? 오케이. 어떤 대신에 이렇게 for를 써도 된다. 둘 다 가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대? 이거? In fall만. In fall의 뜻이 가을에 란 뜻이잖아. 가을에 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날씨? 가을의 날씨. 됐습니까? 자, 이거를 자꾸 연습해야 돼.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영어 문장을 이렇게 잘리고 순서가 있어요. 그걸 어순이라고 하는데, 어순 따로 배우면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이 수업을 통해서 어순이나 문법이나 단어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가을 날씨는 어때요? 서늘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It's cool. 이러면 되겠죠. 어는 무슨 소리 냅니까? 우 소리 내죠. 그럼 cool의 뜻은? 서늘한? 그렇죠. 서늘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한번 볼까요? Cool wind 한번 볼까요? Cool wind. Wind 뜻 몰라요? Wind는 바람이에요. 서늘한, cool wind 하면? 서늘한 바람. 어떤 바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란 말이에요. 원래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서늘하다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름철 날씨를 물어봅니다. 여름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그렇죠. Summer는 어떻게 쓰죠? U-M-M-I-R-E 이렇게? 자, 계속해서 지금 이거 거꾸로 하고 있어. R이랄까? R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 다 까먹었어요?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아니 A레벨, B레벨 다 할 때 했어. 이, 에, 어 중에 힘 빠져서 어 됐어요. 어. 그래서 어, 어리에 얘는 어고 얘는 어리니까 얘가 스, 유가 유, 우, 어 중에 어 됐고요. M 두 개 있어봤자 소리는 하나. 그래서 summer 된 거예요. summer. 됐습니까? 네. Okay. How's the weather in summer? 오케이, 채연이가 스펠링의 약점이 계속 아직 남아있는데요. 시험은 잘 쳤는데 스펠링이 자꾸 틀리네요. ER, OR 한다든지. 지금 쓰기 연습이 안 돼있다라는 게 몇 군데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쓰기 시험에서 스프링을 쓰라고 했는데 스프하고 링 소리 나는 거 링 쓰면 되는데 지금 스피링을 썼어. 스피링. 스피링이 아니고 스프링이죠. 스프링. 스피링이 아니고 스피가 아니고 스프링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겨울을 못 썼는데 겨울 소리가 뭐죠? 윈터죠. 윈터 어떻게 쓸 것 같아요? W-I-N-T-E-R
그렇죠. 또 all 됐죠. winter. 그러니까 우 이 돼서 we 됐고요. 거기에 받침 니은 돼서 win. 그다음에 t all tar win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들 한번 잠깐 보면요. 얼음 열심히 연습했고요. winter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warm 따뜻한, 그 다음에 spring은 맞았다가 틀렸다 하고 있어. spring 했다가 spring 했다가, 그 다음에 summer 할 때 자꾸 이러고 있어. 아니야 summer. 됐습니까? 얼음은 잘 썼고요. 그 다음에 weather도 아직 자신이 없어. EA가 E나 A 됩니다. EA가 E나 A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EA 들어있는 단어 몇 개 보여줄게요. 얘는 bear야, bear. 곰이란 뜻이죠, bear. 얘가 EA가 A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ear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이스크림 할 때 그 크림이야, 크림. 이번에는 EA가 E 됐어. 그래서 EA는 A 소리나 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A나 E야. 근데 weather 할 때 A 됐어. 얘가 U 되고 U 옆에다가 A 붙이니까 왜 됐지, 왜. 네. 그 다음에 혀를 살짝 무니까 TH, D 소리 내고, 그 다음에 or 또 붙여주면 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들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